저희와 함께 앞으로 10년 더 가실 우리 염승헌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염승헌 이사님, 저희 그 광고 꽁트에 실소를 금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네. 네,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염승헌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쭉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아직 뭐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뭐 일정부터 일정 한번 볼까요? 예,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일정이 좀 있어서 표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중국의 차이신 이제 중소기업 대상 조사한 건데 1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제 6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고 카카오페이라든가 이제 일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이 좀 중요한데 이제 그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편출입 기업들이 결정이 되고요. 갤럭시 S22가 이제 그날 2월 10일 자정입니다. 네. 언팩 행사를 열게 되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도 합병 이제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할지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나중에 최창규 본부장님 또 얘기하시겠지만 2월 9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한 지 7거래일 정도 되는 날이 2월 9일이기 때문에 그때 2차전지 ETF에 아마 편입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2월 10일 날은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네. 크래프톤도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으면 6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고요. 2월 10일에? 네. 그리고 그날 또 크래프톤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은 이제 미국의 2월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되고 네. 카카오나 이제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런 일정. 이번 주도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이번 주 좀 9일하고 10일이 그러네요. 좀 이렇게 몰려 있어 가지고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도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요 네, 표는 저희가 잘 여러분들도 좀 정지 화면으로라도 좀 보고 계시다가 혹은 어디 좀 적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희 3프로 다이어리들 아마 또 있으실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일정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이번 주 일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대략 한 10분 남았습니다. 리포트 한두 개 정도 보고 네, 넘어갈까요? 네,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번 주 자료를 썼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지난주에 대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들도 다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사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전방수의 양대 산맥이 이제 모바일하고 서버인데 모바일보다는 서버가 이제 중심이 확실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이 왜 이렇게 위상이 낮아졌냐면 2019년도에 그 화웨이 제재 거기다가 2022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가 좀 부진하면서 위상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특히 네. 또 애플이 그 자기네 스마트폰 뭐 맥북에 들어가는 칩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제는 인텔 걸 쓰질 않고 네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모바일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비중이 높은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기업들도 모바일보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쪽의 성과를 오히려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해도 주가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모바일하고 서버 비중이 다 높은데 서버 쪽에 대한 매출을 더욱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모바일보다는 서버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럼 좀 실적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 시사점이 뭐냐면은 이제 아직도 지금 부품이 부족하고 병목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여전히 좀 공급이 좀 부족해서 지난주에 아마 포드가 그래서 급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 네, 발표 네, 후에 네. 그래서 부품 부족 초기 수혜주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나중에라도 완화가 되면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장비 예 네, 특히 12인치 레거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장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 거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데 KTB 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이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인데 네. 그래도 뭔가 좀 변곡점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첫 번째가 재고가 좀 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재고가 너무 부족했는데 현대차의 지금 미국 재고가 지난 10월 0.8개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12월에 1개월,
1월에는 1.3개월까지 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네. 재고가 는다는 거는 이제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된다는 또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판매 가이던스 이제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2022년에 25% 증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부품 업체 중에 이제 미국의 앱티브라고 현대차랑 이제 같이 합작사 설립했던 네, 앱티브, 네. 네. 앱티브가 올해 15% 성장하는 걸로 매출 예상치를 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가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네. 중국 매출 중에서 그 신차 타이어 있잖아요. 네. 신차에 들어간 타이어를 20%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20% 정도 급증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중국에 수출이 아니에요? 네, 뭐 전 세계 다 수출을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전 분기보다 20%가 늘어났다는 건 이제 자동차가 생산이 되니까 신차용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그 MCU 반도체가 지금 없잖아요, 사실. 이게 부족한 게 올해 3분기부터 사실은 생산이 본격화된대요. 네. 예정된 거는. 근데 아마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량 증가를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증연구원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좀 최악의 상황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로 봤을 때 네. 조금씩은 뭔가 완화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더 보면 네. 이제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자료 내시잖아요. 네. 이번 주 이익 동향 자료인데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변화율이 이번 주에는 신흥국이 모처럼 선진국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한 0.9%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그 상향 조정을 주도한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5.4%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갔는데 이 한 달 전 대비해서 0.9% 이익 증가율이 좀 반등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국은 현재 PER이 10.3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향 조정된 업종은 첫 번째가 이제 보험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험. 지난주에 보험 주가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보험이 올라갔고 두 번째가 반도체. 근데 그중에 특히 하이닉스가 무려 12.7%나 이익 증가율이 좀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좋고 건강관리 업종에서는 유한양행이 한 3.1%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도 한국조선해양이 24.8% 네.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하향 조정된 업종은 철강입니다. 철강이 포스코가 이번 주에 한 8% 정도 하향 조정됐고 호텔 레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중국의 방역 조치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네. 면세점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됐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업종,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때문에 조금 일회성 비용들이 잡히면서 하향 조정폭이 좀 컸는데 반면에 같은 이제 정유사죠. SOIL은 2.2% 정도 정제마진. 요새 워낙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추정치가 오히려 좀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도 일부 기업마다 좀 차별점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모처럼 영업이익이 좀 증가된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 부분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시 그 카카오뱅크 보호예수 이거 풀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물량이 7.3%, 그러니까 전체 카카오뱅크의 7.3%요? 네, 전체 물량이 7.3%. 많긴 많다. 네, 마지막이죠, 사실은. 아, 이번이? 6개월이니까. 6개월, 이제 상장하고 6개월 지나면 보호에서 다 풀리잖아요. 네. 7.3%니까. 근데 저 물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중에 일부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부담인데, 근데 이제 그렇죠. 주가는 항상 먼저 선반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미 뉴스가 계속 나온 거라서 네.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영 이미 많이 됐을 가능성이 네. 좀 높다. 크래프톤도 주가가 1월 달에만 40% 빠졌거든요. 한 달 동안.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또 보유수가 좀 많이 풀려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니까. 네. 네. 그래서 주가에는 좀 반영은 됐지만 또 막상 그게 현실화됐을 때 좀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뱅크 보호예수 물량을 갖고 있는 저
주도 그 주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외국인이나 외국계로도 알고 외국계? 있어요. 외국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블록대로 팔 수도 있고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담되는 게 이제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야, 카카오뱅크는 한때 상장하고 나서 한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가다가 지금 이제 한 4만 원, 4만 2천 원까지 지금 떨어졌군요. 이게 그 카카오뱅크도 당시에 고평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막 그 KB랑 신한지주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컸거든요 한때. 아. 근데 이제 그때 올라갔던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연기금의 매수 때문이었죠.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100 편입 때문에 MSCI랑.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아, 크래프토는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아마 저 주주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 아마 보호 예수 물량이 연장이 좀 됐다. 그래서 아, 연장됐네. 예, 이번 주에 나올 게 아마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뭐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체크해본 거로는 제가 그런 뉴스 못 봐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은 카카오뱅크는 일단 해제가 되는 건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호가가 안 좋은 게 방금 아까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한번 이거는 내용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또 좀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이요? 그 내부자 거래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조사를 했는데 좀 단독 보도라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검찰 조사 결과로는 굉장히 좀 내용이 안 좋아요. 차명 계좌까지 이용했다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좀 시초가가 좀 되게 안 좋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9시가 됐고요. 시작이 됐습니다. 이코프로비엠 저도 한번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장은 출발을 지금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기업들 좀 보합권 정도 보이는데 예상은 지금 플러스에 출발할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마이너스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한 3% 정도 상승세로 출발을 해줬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0.89포인트 정도 거의 그냥 미세하게 하락 출발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세고 지난주에 그 SD바이오센서가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그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하겠다는 이제 검토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3% 올랐고요.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한 1.2%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크게 오르는 기업들은 지금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으로는 지금 오늘 카카오페이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SKC가 마이너스 2%, 또 현대글로비스가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에 좀 좋았는데 오늘은 1.8%, 네. 코스코가 마이너스 1% 정도. 약간 이제 중우장대형 산업들 그 뭐 경기 민감주가 주가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도 오늘 한 1% 가까이 일부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오늘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 진단키트 쪽이 좋으면서 그쪽만 올라가고 대부분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2732포인트까지 18포인트 정도 0.66% 정도 하락세로 일단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거의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일단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현재 2%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고 현재 동화기업이 한 6%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고요. 네.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인 컴투스가 2%,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죠 클래시스가 2.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주가 아마 그 단독 보도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9%, 에코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6%.
지금 거의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5G 통신 장비인 에이스테크가 한 2% 정도 그다음에 JYP 엔터나 YG엔터 같은 기업들도 1%인데 지난주에 이제 또 콘서트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으로 사실 다 급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약간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14억 정도 팔고 있고 오늘은 좀 기관 투자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전에 코스피를 한 1000억 정도 네. 순매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억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은 오전에 조금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수급 모습이 좀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좀 IT 업종 위주로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래도 네, 좀 큰 종목 중에는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진단 키트가 제일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진단 키트랑 시장과 좀 반대로 가요. 진단 키트가 올라가면 증시가 좀 빠져버리고. 아하. 근데 오늘은 가장 센 업종이 진단 키트고 네. 뭐 수젠텍 같은 기업이 26%나 에?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지금 거의 3만 명 넘어서고 거의 뭐 4만 명 이렇게 네네. 가다 보니까 다시 진단 키트가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일부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 좋은데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10%나 올랐더라고요. 뭐, 네네네. 뭐 세금 관련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막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네. 막 면세 혜택을 주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원자력을 녹색으로 네. 녹색으로 이제 분류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오늘도 원자력 발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늘 뭐 요새 육계 관련주도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게 닭 관련주도 요새 그 뭐 교촌 F&B도 그렇고 가격 네네네. 올렸는데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육계 관련주가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의료기기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을 좀 오전에는 이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밀리고 있고 지난주에 급등했던 그 여행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충격적인 좀 뉴스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고 항공주 또 반도체 대표 기업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약바이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부진한데 특징은 이제 2차 전지처럼 일부 악재가 있는 기업들하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날 다 급등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다시 눌러주는 그런 좀 약세 흐름이 오전에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그 뭐 예를 들면 두나무 갖고 있는 뭐 지분 갖고 있거나, 지분 갖고 있는 네.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겠죠. 네, 또 뭐 있나요? 다른 그런 거랑 이제 뭐 보안주라든가 보안주 예, 다 그쪽에 관련돼 있더라고요. NFT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는 그쪽도 다 연결은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NFT를 거래를 할 때 네.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결국 뭐 코인으로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다 오늘은 좀 그쪽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쪽은 뭐 이렇게 썩 좋진 네. 않은 모양이군요. 게임은 일부 기업들 좀 강세인데 네. 그냥 이것도 뭐 전 업종이 다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게임도. 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힘을 좀 받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약간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시장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게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6% 올랐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7%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0.5%가 더 빠진 거죠.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네네네.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에는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6% 오르면은 지수에 한 0.4% 정도 올려버려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실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 저도 보니까 뭐 바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한 바닥은 닭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닭 이름이요? 바닥이 와
와, 그 밑을 또 뚫고 가네요. 주식이란 건 참 신기합니다. 그럼요. 끝이 네. 없어요. 우리 고점과 저점은 사실 누구도 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네. 야, 난 여기서 더 내려갈 줄 몰랐거든요. 하긴 뭐 제가 뭘 알았으면 지금 이 모양은 안 됐겠습니다만 아 역시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시장은 대략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소개해 주실 뉴스나 뭐 리포트 혹시 또 있나요?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 그 네.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현 연구원 이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이세요. 원래 작년부터 굉장히 네네네. 시장을 근데 최근에는 조금 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호재에는 민감, 악재에는 좀 둔감해질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7주 만에 상승 반전을 했는데 일단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되고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공급망이 좀 완화돼야 된다. 병목 현상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2번과 3번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랑 공급망 교란 완화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아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을에 델타, 겨울에 오미크론까지 겹쳐가지고 경제 재건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사실 네, 리오프닝이. 네, 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치명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좀 독감처럼 바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방역 규제를 좀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제에도 좀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작년 그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 고점이 6월 7월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계속 좀 다운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 또 경기 선행 지수도 터닝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미크론 방역 규제를 풀어주면 경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선행 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빨리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재가 또 하나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그 이익 추정치가 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좀 이끄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를 좀 하방시킬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강력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모든 그 뭐 PER, PBR 지표가 굉장히 좀 악화됐잖아요. 사실은 좀 고평가된 상태로. 예, 왜냐면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다행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 후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가 예정이 돼 있었죠, 사실. 아, 네. 근데 그게 무기한 연기돼 버렸어요. 네. 이거는 증시에는 상당한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상장하는 건 좀 부담되죠, 사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나 미국 금리 상승만 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매도 실익은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장 하락은 8분 응선은 이미 진행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3월에 진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혹시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 같은 가치주로 비중을 늘려보자. 네. 이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처음보다는 코스닥 약간 하락폭을 좀 줄인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크게 아, 많이 오르진 않는군요. 네네. 네. 다 했습니까? 네, 오늘 뭐 더 할까요? 네. 아 그리고 뭐 아이폰 출시일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이폰 SE3 제품인데, 네네. 그게 아마 3월 8일날 공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공개를. 네. 그래서 아마 3월 말에 출시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잘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중저값 5G 스마트폰 시장 수요 흡수를 위해서 카메라, 통신, 그 스마트폰 칩 2년 만에 업그레이드 한대요. 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가격을 전작보다 15% 다운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마 399달러 정도에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아이폰 또 납품하는 부품주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3월 8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한번 출시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이폰 SE 전작들 여전히 뭐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들 또 되게 저렴하게 또 아마 네.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성능은 좋은데 가격을 더 낮춘다고 하니까요. 네. 판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특히 그 우리 1, 20대들은 아이폰
뭐 없어도 차라리 아이폰 SE를 쓰지 이쪽으로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하여튼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이사님은 여기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